안녕하세요. SK텔레콤 T1의 미드라이너 페이커입니다. 네, 오늘 경기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렇게 승리하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. 저희가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도 남은 경기 일단은 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일단은 저희가 지난 BBQ전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였는데 그때 패배를 하고 나서 어쨌든 저희 자력 진출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낙심하긴 했는데 그래도 남은 경기는 다 이겨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선수들이 실수를 많이 안 한 것도 있고 또 상대 선수들이 실수를 한 것을 저희가 잘 캐치해서 했기 때문에 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뭐 요즘에 좀 괜찮은 챔피언들인 것 같고 또 팀적으로 조합을 맞춰서 선택했습니다. 팀적으로 좀 약간 팀원들이 게임을 좀 편하게 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는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. 성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많이 안 하고 또 뭐 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해주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더 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이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더 이상 저희가 좀 남은 경기를 승리할 거라고 장담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남은 두 경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플레이오프 가능성은 솔직히 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지금 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잘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경기를 패배한 날이어서 그래서 좀 뭔가 팬분들의 응원도 감사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네, 5주년 축하 감사하고요.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앞으로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